핵심 8, 우리 삼각함수입니다.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삼각함수는 어려운 학문이긴 합니다. 어려운 수학이죠. 수학이기는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꼭 넘어야 할 산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가 사인파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화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교류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까지에만 우리 사인과 코사인, 그리고 탄젠트 이런 것들 의미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간단한 연산 정도만 할수 있고, 나머지는 모르요? 우리 계산기에 맡기죠. 삼각함수 좀 이해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나요? 평면 좌표계에서, 그죠? 우리가 여기를 X축, 여기를 우리 Y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임의의 점이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그래요. 여기 우리 X축과 Y축 만나는 점, 여기를 우리가 0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점, P점을 얘기를 할때 우리가 X와 Y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요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선분을 이렇게 긋고, 이 선분을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한 상태에서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이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 여기에 각도를 가지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x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x의 좌표를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고, y의 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요게 우리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기본이고요. 여기서 반지름은 항상 1이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조건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사인과 코사인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오고 갔죠.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탄젠트는 어떻게 정의했나요? 우리 탄젠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형태, 즉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우리 b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 탄젠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기억 안 나시더라도 이거는 기억나실 겁니다. 삼각함수의 사인 그래프, 그죠? 평면 좌표계 x, y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의 형태를 그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인은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 0에서 시작해서 180도, 360도를 하나의 주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각도로 표현하는 거. 그리고 사인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돼 있고요. 90도일 때 최대, 그리고 270도일 때 최소, 그리고 나머지 0도와 180도와 360도일 때는 값이 0이다. 라는 게 우리 사인 함수의 그래프였죠. 뭐 당연히 코사인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x, y 좌표계에서 단지 시작점이 어떻게요? 0도에서 시작할 때 최대점을 그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최대점을 시작을 해서 90도, 180도, 270도, 380도를 기준을 했을 때 하나의 주기를 갖고 사인파랑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시작점만 다르다. 그래서 0일 때가 최대고 180도일 때가 최소인 함수가 우리 코사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값은 동일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코사인 값을 갖고 파형은, 그렇죠, 우리 사인이랑 동일한 파형을 갖죠. 시작점만 0에서 플러스 1로 시작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탄젠트. 탄젠트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쪽, 그죠, 90도,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도 사이의 값만 좀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탄젠트 값도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함수입니다. 단지, 그죠,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죠, 우리 b였죠.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의 b였습니다. 근데 코사인 값이, 0에 가까워질 수 있고, 사인 값이 0일 값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그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 좀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탄젠트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없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호도법이라는 거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호도법. 왜 호도법을 왜 사용하나요?
뭐 저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으면, 그죠? 우리 뭐 0도부터 380도 이렇게 숫자가 360 이렇게 올라가는 수치. 예. 저는 그 계산할 때도 불편하고, 예,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호도법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도법은요, 기본이 되는 건 뭐예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나눈 비의 값이다. 뭐, 말이 어려운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가 이 원을, 반지름을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얼마인가요? 예, 원, 주의 길이. 원주의 길이 어떻게 계산해요? 2파이, r인데 r이 1이죠. 결국은 전체 원주의 길이는 이거죠. 이 길이 대, 내가 알고 싶은 이 길이가 L이면, 2파이는 우리가 그 도수법으로 얘기하는 360도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360도죠. 그리고 나서, 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각도, 세타로 표현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만큼의 비냐 이겁니다. 전체 원주에서 내가 알고 싶은 호의 길이는 360도에서 얼마만큼의 각도를 갖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L을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렇게 내향은 내향끼리, 외향은 외향끼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곱하기 360도 2파이 곱하기 세타도. 결국 L은 360에 2파이에 곱하기 세타. 이거 약분돼서 180파이에 세타 도드라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예,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만큼 라디안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면, 그죠?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도를 라디안으로 고치거나 라디안을 각도로 고칠 때,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면 되죠? 우리가 파이를 뭐로? 180도로. 이 파이는요, 당연히 360도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나눠주시고 곱해주시기만 하시면 되죠, 사실은. 이게 우리 호도법의 전부입니다. 이 호도법을 한 이유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0도에서 360도 또는 뭐 270도 이렇게 표현하기가 수치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호도법으로 우리가 배운 이유는 뭔가요? 삼각함수를 좀더 표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금 우리 교재는 P, 180분의 파이, 세타.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하나의 라디안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180파이 곱하기 60도 하게 되면 3분의 파이. 우리가 3분의 파이를 60도라고 하고 라디안으로는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도법을 각도법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파이를 380도로 대입을 해서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죠. 만약에 2분의 파이 라디안일 경우에는, 그쵸? 2분의 180도는 90도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예, 4분의 파이일 경우는 4분의 파이 대신 180도를 집어넣어서 45도가 되더라. 결국은 파이는 각도일 때는 180도고 길이는 3.14파이 자체가 되더라라는 거좀 기억을 해두시면 호도법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및 응용입니다. 지금 앞전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정의를 기억하시는 분보다는 아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삼각함수의 정의를 많이 기억하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 우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렇죠? 정말 잊어버리지 않는 공식 중에 하나죠. 너무 자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한 변의 각도가, 하나의 꼭지점의 각도가 직각인 경우,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직각 삼각형인 경우에 항상 무슨 정의가 성립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한다. 밑변분의 높이, 그리고 변의 길이의 각각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 밑변의 제곱 곱하기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변의
변의 제곱의 길이와 같다.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예,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공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해서 삼각함수를 표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밑변분의 높이 또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코사인, 사인, 탄젠트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선은 코사인은 그렇죠. 밑변분의 밑변이니까 밑변분의 밑변 C분의 A가 되고요. 사인은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해가지고 C분의 B 그걸 우리가 사인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그걸 우리가 탄젠트 세타 해가지고 밑변분의 높이 하죠. 당연히 여기가 직각이어야 하고요. 우리 기준은 이쪽의 각도 여기에 세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밑변과 변의 각도를 우리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 삼각함수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아마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을 도수법, 즉 각도로 변환해라 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했었나요? 그죠? 5분의 1 파이일 때 우린 파이 대신 뭘 집어넣는다? 예, 180 도를 집어넣는다. 그죠? 그래서 5분의 180 이렇게 됐었죠. 요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 36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분의 2 파이 얘도 동일하게 3분의 2 곱하기 180도 하시면 되죠. 3, 6, 18이었고 6, 2, 10이 하니까 이게 120도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제 1번이었고요. 다음은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라. 항상 직각이어야 하고요. 세타가 밑변에 있는 세타여야 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3의 제곱은 플러스 4의 제곱은 25. 5의 제곱이었죠. 동일하죠. 9, 16, 25. 그래서 이런 수치들은 좀 많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눈에 딱 띄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요? 빗변분의 밑변에서 예, 5분의 3이 되겠죠. 이게 코사인 세타의 값이 되겠고요. 뭐 사인도 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5분의 예, 4가 될 거고요. 탄젠트는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5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3번이고요. 이번에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60도를 예, 여기 라디안으로 바꿔달라 이 얘기죠. 어떻게 하시나요? 예, 여기가 18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더라 이거죠. 얼마만큼 파이가 되느냐 이거죠. 낙분되면 그죠? 예,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40도는요. 240도 곱하기 180도의 파이죠. 64, 24, 64, 63, 18 결국은 3, 4, 파이죠. 라디안 되죠. 그래서 60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분돼서 3분의 4파이가 되겠죠. 이게 우리 예제 3번이었고요. 다음 그림에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해라. 뭐 아까 전에 있는 삼각형이랑 그죠? 동일한 삼각형입니다. 4, 3, 5니까요. 그러면 항상 세타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밑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세타다. 밑변과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우리 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예, 5분의 3이더라. 그래서 5분의 3이 될 거고요. 코사인 값은요.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5분의 4가 될 거고요. 탄젠트 값은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우리 문제에서는 사인을 물어봤으니까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이어서 우리 삼각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이고요. 삼각함수의 특수각입니다.
이 특수각은요, 예, 너무 자주 나오는 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해두셨으면 하는 부분의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세 개의 각, 그 중에서 우리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0에서부터 90도까지 올때딱 떨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선은 피타고리스 정리를 얘기하면 그렇죠? 루트 3, 1, 3의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은 4. 그러면 이 빗변의 길이가 몇인가요? 네, 여기가 2가 되죠.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하면 2. 그거에 루트를 씌우면 이 빗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 루트 3의 제곱은 3, 4, 루트 씌우면 답은 2가 되죠. 결국은 특수각이라는 여기 30도, 45도, 60도는 각이 예, 사인 값에 대입하거나 코사인 값에 대입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값들로 정의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각함수의 특수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기준으로 예,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인을 계산하시면 0도, 사인 0도 당연히 0이죠. 0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사인 30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기 있죠. 이거분의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45도는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 저는 여기를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예, 이거보다는 2분의 루트 2로 기억하시는 게더 나으시죠. 왜냐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에서 30도, 45도, 60도일 때 1, 루트 2, 루트 3. 조금씩 커지면 되죠. 1, 루트 1. 이것도 뭐 굳이 이렇게 하시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그리고 나중에 1이 되겠죠. 왜냐면 루트 2에 루트 4가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 1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코사인은 예, 반대로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 안 했네요. 사인 60은 예,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기억은 0, 2분의 1, 2분의 2 루트 2, 2분의 루트 3, 1 이렇게 해서 사인 값은 0에서 시작해서 90도까지 증가한다. 코사인 값은 반대죠. 1에 0에서 시작했을 때 최대값에서 시작했으니까 줄어드는 값입니다. 사인이랑 동일한 파형을 갖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렇죠?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리고 0. 그래서 뭐 코사인 값이야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동일한 거고요. 코사인 60은 2분의 1, 그리고 0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탄젠트 값 한번 보죠. 탄젠트 0은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는 여기 있네요. 루트 3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는 1분의 1. 그래서 1이 되고요. 탄젠트 60은요. 탄젠트 60은 1분의 루트 3. 그래서 1분의 루트 3에서 루트 3이 되죠. 그래서 탄젠트 값만 0, 무한대. 제가 90도, 마이너스 90도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는 문제는 0에서부터 90도까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를 갖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건 30도, 45도, 60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삼각함수의 특수각이라고 하고요. 네, 여러분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죠. 뭐 여러분들 뭐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시지만 그죠. 사인 30도는 어떤 값이었나요? 그다음에 코사인 60도는 어떤 값이었나요? 사인은 0에서부터 커지니까 그렇죠? 2분의 1이었죠. 코사인은요. 작아지는 값이었죠. 1부터 60도까지. 그럼 60도까지 내려오면 얼만큼 떨어지나요? 2분의 1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얘를 합하면 당연히 1이 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1번이었고요. 2번이요. 탄젠트 30도는요. 예, 여러분들 탄젠트 30도는 예, 루트 3분의 1이었고요. 곱하기 사인 60도는요.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45도는 1이었죠. 계산하시면 약분되고 약분되고 2분의 1, 1 해서 2분의 뭐 3,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 2번이고요. 뭐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각을 그대로 물어본 거죠. 예.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곱하기 사인 60도 마이너스 탄젠트 45도 곱하기 코사인 30도 되겠죠. 코사인 60도는요? 예, 2분의 1. 사인 60은요? 예,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는 1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 마이너스 1, 요거 두 개는 같은 거고요. 마이너스 1에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남고요. 위에 뒤에 거 2분의 루트 3 하나만 남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우리 예제 3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각을 물어보네요.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 암기 능력을 그죠?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죠. 사인 45도. 사인 45도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네. 뭐 이거는 루트 2분의 1이었죠. 저는 2분의 루트 2로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코사인 30도는요. 코사인 30은 1에서 줄어드는 값이었죠.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90도는 예,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인 120도는 아 요거 조금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예.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요때죠. 여기까지가 180도였죠. 그러면 9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120도는 어디 정도 오나요? 예, 여기 30도 조금 지났을 때. 그럼 반대로 30도 조금 지났을 때하고 같은 거죠? 그 때가 어떤 때인가요? 예, 60도일 때. 60도일 때죠. 그럼 여기는 결국은 사인 60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사인 60도와 동일하면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답이 될 거고요. 코사인은요? 코사인도 동일하죠.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은 그 대신 이렇게 그리죠. 원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그리죠. 0에서 90도까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이쪽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180도일 때니까 우산은 120도니까 여기서 여기를 넘어갔네요. 그러면 값은 여기와 같을 거고 부호만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30도만 지나가, 즉 60도일 때죠. 사인 60도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2분의 1로 계산하고 지금은 90도를 넘었기 때문에 어디요? 예, 마이너스 값을 갔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함수의 성질이고요. 우리 삼각함수의 성질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 성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는 건 요거 우리 삼각함수의 법칙에 가까운 거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간단히 기억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다. 이거는 뭐 아까 전에 예, 코사인 분의 사인 B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단순하게 탄젠트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사인의 역수를 지칭하는 함수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사인 분의 1, 코사인의 역수를 시컨트 세타라고 얘기를 하고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를 우리 코탄젠트라고 한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얘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은 항상 1이다. 정의에서 제가 원을 그렸고 그 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1이라고 했었죠. 사실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반지름 1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사실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변입니다. 정의 자체에서 만들어진 코사인과 사인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예, 이쪽 거는 뭐 여러분들 좀 선별해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요거는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은요,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인데요.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의 90도만큼 정도의 차이를 갖고 값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의 90도만큼 더해도 값이 같다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사인은 코사인을 기준으로 얘기할 땐 코사인의 세타의 90도만큼 차이는 있지만 값은 부호가 반대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90도만큼 차이는 있지만 사인과 코사인 값에서는 하나는 그래프가 밑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넣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많이 혼동돼요. 이거와 이거가 혼동돼요. 그래서 우선은 코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인 값에는 90도만큼 더 더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사인은 90도를 더 더해주지만 그 값에서 마이너스를 하나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가법 정리입니다. 삼각함수의 가법 정리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많이 기억하셨을 거예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면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셨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기억하셨던 거. 요거 뭐 가가법, 가법 정리죠. 그래서 안에 있는 각도를 더하고 뺐을 때의 각각의 사인과 코사인 값으로 구분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건 어떻게 계산하셨나요? 예,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로 기억하시면 코사인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코코 싸싸 이렇게 많이 하셨었죠.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건 싸코 코싸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사인의 그 다음에 알파 코사인의 베타 그 대신 코사인은 가법 정리할 때 마이너스 플러스죠. 우선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기억하셨던 거. 우선 가법 정리는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 전기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각함수의 중요한 정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2배각의 공식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알파와 알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서 2배각의 공식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고요. 우선은 요 정도만 좀 우리 삼각함수의 가법 그 다음에 2배각의 공식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의 값은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예,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세타의 제곱 원의 방정식 사인의 제곱의 세타는 1과 같다. 그래서 0.8의 제곱 플러스 어떤 수는 1이더라. 어떤 수가 되나요? 88이 64. 1이 되려면 0.36. 얘는 뭐의 제곱인가요? 0.6의 제곱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0.6이 되죠.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항상 1이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다음은 예제 2번이고요. 3과 B의 값에 우리 대소를 물어보는 관계네요.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그냥 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으시죠. 어디까지? 딱 90도까지. 네, 그래서 2분의 파이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우선은 사인은 0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플러스 1까지. 요게 우리가 사인 세타의 값이고요. 코사인 값은요. 1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값이죠. 요게 우리 코사인 세타의 값이죠. 두 개의 교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45도죠.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우선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코사인과 사인의 대소죠.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니까 틀린 답이고요.
그리고 사인과 사인을 비교를 했을 때 사인은 계속 90도까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각도가 크면 클수록 예, 크죠. 그래서 10도보다 20도가 당연히 큰 게 해서 답은 우선은 예,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코사인 46도와 사인 코사인 23도. 코사인도 그죠? 계속 감소하는 값이죠. 그렇다라는 건 각도가 올라갈수록 예, 값이 적어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틀린 답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50과 코사인 50에 대한 비교네요. 어디서부터? 여기 4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값의 차이가 생기죠. 아마 45도 이전에는 코사인 값이 크지만 45도 이후에서 90도 사이에는 사인 값이 커지죠. 그래서 답은 예, 아니고 답은 항상 우리 요거 우리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다음 3번입니다. 사인 45도와 코사인 x 플러스 15도가 같다라고 할 때 탄젠트 x 분제 1의 값을 구하라. 그래서 단 x는 0에서부터 95 사이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거 여기 기억하시죠? 예, 어떤 때였나요? 예, 여기가 45도일 때 코사인과 사인 값이 같았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사인 45도의 값은 얼마였나요? 2분의 루트 2였고요. 그러면 코사인 45도도 동일한 값을 가졌고 이거를 우리는 코사인 가로하고 x 플러스 15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x는 무슨 값인가요? 예, x는 예, 30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건가요? 예, 어떠한 값은 예, 탄젠트 x 분지 1 이걸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탄젠트 예, 30도 분의 1은 탄젠트 30은 몇 도인가요? 예,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거분의 이거니까 우리 내항은 밑으로 외항은 바깥쪽으로 해서 1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나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루트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함수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뭔가요?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사인의 제곱은 1이다 항상. 그리고 코사인 값이 어떤 건지 사인 값이 어떤 건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죠. 예, 특수가. 0도부터 30도, 60도, 45도, 90도 여기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은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고 계시고요. 물론 계산기를 이용해도 좋지만 예, 계산기 꺼내는 것보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꺼내시는 게 훨씬 빠르세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들은 충분히 푸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우리 삼각함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